변준 선수가 24살 178cm. 먼저 변준 선수가 청코너에서 들어옵니다. 변준 선수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합니다. 자, 다소 이 김석재 선수로서는 좀 내내 밀리지 않았나 봤는데 3연전에서 제가 선생님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? 저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설거지만 하시는 거예요? 설거지랑 이제 홀도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고.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원투. 주먹이 너무 느려. 빨리 빠져야지. 주먹 치고 빠져야지. 하나. 하나. 자, 이름이 뭐예요? 김윤호요. 아, 그 변준 코치님 어때요? 잘 가르쳐줘요? 네. 어떤 게 좋아요? 그 좀 자상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, 예, 네, 또 뭐, 그것 때문에, 그치. 뭐, 아까 얘기하신 게 빚이 있다고. 아, 네. 지금, 원래 한 7천, 8천 정도였는데, 많이 계속 갚아나고 있어서, 지금 한 3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서른 살에, 그 정도면 빚이 엄청 상당한 건데, 뭐 하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예, 아, 친구 추천으로 이제, 선물을 좀 하다가. 아, 선물이요? 네, 그 코인 쪽에 관련된 건데 선물 거래라고 마진을. 아, 그러네요. 그리고 안 뜨는 게 한 두 개 정도가 더 있고 그거 다 포함하고 제가 여태까지 뭐 서른 살 되면서 벌었던 돈이랑 부모님한테 좀 빌렸던 돈이랑 부모님한테요? 네, 좀 그 부모님 돈도 그 선물 거기에 다 날리신 거예요? 그치, 이제. 네. 오케이, 스탑! 빨리 정리하고 헬스장 먹고, 얼른 돌리겠습니다. 이거 좀 해서 손대면 바로.
가까이 가면서 앞까지 나올 때 어깨가 들어가면 어깨가 들어가면서 차에서 파워가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뭐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?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딱 100만 원이요? 저 세계는 또 그 정도의 원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닉네임을 실패한 복소라고 하셨어요.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알겠지만 이제 운동 시작할 때는 챔피언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원투로 네, 복싱으로는 이제 저도 왕챔피언 뭐 운 좋게 올라간다면 더 높게끔 올라가고 싶었죠. 네. 복싱은 뭐 MMA 이런 쪽과는 많이 다르게 한 번이라도 패가 있으면은 이제 선수 자체의 흥행성이나 이제 선수 자체의 좀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때 한번 이제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판정을 받고 선수 생활을 좀 접었습니다. 판정으로 이렇게 좀 판정 판파로 이렇게 좀 억울하게 판정패를 하신 건가요? KO 못 했으면은 뭐 판정 시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경기여가지고 좀 분한 거에 저도 못 참아서 그냥 운동 쪽을 아예 코치일도 접었었다가 이제 이것저것 일 다른 일 뭐 그냥 일용직 알바나 뭐 쓰레기차나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었는데 결국에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은 코치일로. 현준 선수, 예. 퇴근하셨어요? 네. 예.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. 아버지요? 시간이 괜찮으시면은. 예. 마지막 시합으로 퇴근하겠습니다. 지금 좀 와달라고 하고 싶네요. 아, 마지막으로 또 다 불태우실 그거니까 가시죠. 준 씨 아버님은 얼마 만에 보러 가신 거예요? 실제로 찾아뵙는 거는 5개월이요. 준 씨 저는 혹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서 그냥 찍는 건데 잘 얘기해 보세요.
박준희 씨 괜찮아요? 아, 아유, 미안해요.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야차클럽의 이마는 가거나 이게 복싱도 아니고 이건 MMA가 아니잖아요. 이게 그쵸.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룰이 정말 많이 열려있는 위험한 발리투도 경기인데 여기 나가는 좀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니한테 좀 뭐 혹시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영상편지 한 번만 한번 해주시죠. 성공해서 원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시도를 너무 많이 했었어. 이번에 최근에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하면서 나도 지금 아 이렇게는 나태하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.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해서 그냥 나도 아침 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모습으로 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꼭 성공한 다음에 엄마한테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게. 좀만 기다려줘.